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같이 또 계속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거 베리어블들 카스피더는 지금 딱히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워놓도록 하죠. 카완에서 베리어블에 카스피드 지우고 카투도 지워놓고 카스리도 카스피드 다 지웠어요. 우리 자동차, 우리 차에 스피드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카완 레인도 마찬가지 딱히 필요하지 않죠. 이게 어디서 지금 체크되어 있나요? 카투에서 체킹이 됐었네요. 카투 아닌가요? 카완에서 레인. 예. 이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하는 것을 지난 3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는 이대로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이게 X포지션으로 돼 있었듯이 이 값들이 X포지션 돼 있었는데 그럼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X포지션이 아니라 카스피드입니다. 카스피드로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거는 파트 3로 제가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로더러너 파트 3예요. 그리고 새로이 Save as a copy 새로운 카피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지금부터 코딩하는 것은 파트 4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바뀔 좀 바꿔줘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파트 3까지 이 코딩한 내용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이 뭔가 조금 제대로 움직이질 않고 자동차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차가 지금 빨간 차잖아요. 이제 움직이고는 있는데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가게 하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는 이 부분 0.2로 돼 있는 것을 0.05 정도로 해보죠. 그러면은 속도가 줄어드는 게좀 천천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볼까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도로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요. 스피드가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상하군요. 코드에 뭔가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옮겨간 다음에 속도를 내는 시점이 너무 느리네요. 이것도 수정을 좀 봐줘야겠습니다. 해서 일단 우리가 왼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게끔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일단 레인 1에 있는 경우와 레인 4에 있는 경우와는 상관없죠. 레인 1에 있을 때는 레인 2로만 갈 수가 있고 이제 레인 4에 있을 경우에도 레인 3로만 갈 수가 있는 경우잖아요. 레인 1과 레인 4는 빼고 레인 2나 레인 3에 있을 경우 이때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죠. 레인 2에 있거나 혹은 레인 3에 있을 경우 그죠? 이때 몽땅 다 빼는 것보다는 조금 뭘 보면서 빼죠. 현재 레인 2에 있습니다. 카2의 거리가 100보다 작다. 그러면은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데 그냥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디스턴스 투 듀플리킷에서 레인 디스턴스 카1 카완과의 거리가 카3의 거리가 더 크다고 하면은 그때는 카3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레인3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레인1으로 가야겠죠. 얘는 지워버리고 듀플리킷해서 여기다 넣고 너무 큰가요 글자가? 얘를 빼고 레인1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똑같이 레인3에 있을 경우에도 레인3에 있을 때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카4와 카2의 속도를 비교를 해서 그래서 카4 속도가 더 빠르다. 거리가 너무 멀다. 지금 거리만 비교하는 겁니다. 속도가 아니라 거리만 비교해서 글라이더에서 이 경우에 이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듀플리킷해서 레인 1으로 오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죠. 레인 1이 아니라 레인 2로 오게끔 그죠? 레인 2는 위에 있겠네.
Duplicate.자, 어디 갔나요? 얘기했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속도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도 좀 천천히 줄일 수 있도록 너무 빨리 스피드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출발하고, 아이고, 아이고, 뭐가 영 어색하게 동작을 해요? 안 움직이고 있고. 자, 스타트, 바로 스타트 할수 있도록 하죠. 지금 얘가 스타트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et speed 2, 처음에 이걸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주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픽 랜덤. 오퍼레이터 픽 랜덤에서, 예, 우리 다른 자동차들이 2에서 12 사이니까, 우리도 그냥 2에서 12 사이로. 2에서 뭐, 10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일단, 8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속도가 좀 나도록. 속도가 나는 상태입니다. 앞차가 있으니까, 피하고, 피하고. 자, 앞차의 그리가 가까워지니까, 피했죠? 또 피하고, 이 경우. 방금 전에는 2차선으로 오는 게 맞지 싶었는데, 얘가 이리로 왔네요. 그리고 지금 속도는 좀 가속을 해도 될 텐데, 많이 느립니다. 방금 네 번째 차, 4차선에서 차다 뒤차에 부딪혔죠. 그죠? 그리고 보죠, 동작하는 게. 자, 피하고 지금 속도가 이 정도 속도예요.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보죠. 속도를 좀더 올려서. 랜덤하게 5에서 10을 하고, 얘도 5에서 한15 정도 속도를 좀더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카투도 5에서 15로 올려주고, 핫3 5에서 15. 나 지금 픽 랜덤에서 속도를 좀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보죠. 좀 피하고, 피하고. 4입니다, 속도가. 그냥 피하기만 하고, 우리 속도가 전혀 너무 느려요. 우리 속도도, 우리 차의 속도도 조금 너무 느리니까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에서 여기다가 넣어줘야겠네요. 그냥 글라이드 2한 다음에,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set speed. 제가 뭘 하나 뺐었네요. 자, 위에입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서, 듀플리케이트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은, 카3의 속도. 카3의 속도보다 조금 더, 1할건 없, 아니고, 0.1만 더 빠르게 하죠. 0.1 하고, 마찬가지 듀플리케이트해서, 이번에는, 어디 레인 1이니까 카 1의 속도죠. 카 1의 속보다 0.1 빠르게 하고 마찬가지 듀플리킷 해서 여기 넣어주고 이번에는 레인 4니까 카 4죠. 카 4의 속도보다 좀더 빠르게 얘는 카 2의 속도보다 좀더 빠르게 카 2의 속도보다 좀더 빠르게 했다가 그리고 속도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주는 걸로 그죠? 카3보다 크면 레인3로 가고, 그 다음에, 자,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레인2, 마찬가지, 갔다가, 여기도, 듀플리킷. 그래서, 여기 카3 속도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그죠? 디스턴스 100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카3로 가고, 보다 더 크고, 이 마지막 항목이 조금 애매해요.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것만 보죠. 가다가 뭔가 이렇게 됐네요. 어허 또 다시 요렇게 움직이지 않고 우리 차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레인 처음에 왓에서부터 이 속도 볼까요? 아니 첫 번째 레인부터 다시 한번 보죠.
레인 1입니다. 1에서 디스턴스가 카1보다 거리가 10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그때 카2에서 거리가 더 크다고 한다면은 이쪽으로 건너가고 건너간 다음에 또 속도를 내야겠죠. 듀플리켓해서 카2의 속도보다도 좀 더 빠르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카1의 속도보다 빠르게 요렇게 할게요. 카1의 속도보다 0.1 정도만 빠르게 어쨌거나 카1보다 0.1만 빠르다 하더라도 부딪히진 않겠죠. 얘도 0.1만 더 빠르게 요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피드가 엑스포지션 이거는 제가 어디서 뺀 것인지 모르겠네. 일단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고 스피드가 0보다 작으면 스피드는 제로 맞죠? 이렇게 할 것이고 마찬가지 레인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포에서 카4의 거리가 100 이하가 되면은 그리고 카3y 거리가 100 이상이면은 레인3로 옮기고 그런 다음에 스피드는 칼3에 보다 0.1만 더 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카4보다 0.1 더 크게끔 해서 카4에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요거는 뭐 논리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레인에 있는 경우 또 다시 한번 보죠. 두 번째 레인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 두 번째 자동차와의 거리가 100보다 작아지면은 일단 카3와 카1과의 거리를 서로 비교해보고 카3가 더 크면은 거리가 더 크면 레인3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고 그리고 엑스포지션이 아니라 카스피드 카3보다 0.1 마찬가지 이게 왜 자꾸 엑스포지션으로 바뀌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카스피드로 계속 바꿔주는데 계속 엑스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계속 다른 것도 아마 엑스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러네요. 얘도 또 엑스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스피드로 계속 바꿔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엑스포지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레인2는 이렇게 좀 됐고 이제 레인3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인3도 엑스포지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 다시 카스피드 아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엑스피드로 카스피드가 엑스포지션으로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레인4로 가게 되면 레인4보다 좀 더 크게 속도로 좀 더 빠르게 레인2로 가게 되면 카2보다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앞에 차가 아무것도 없으면 속도는 조금씩 줄여주는 걸로 그죠? 자 일단 논리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시켜보고 그래서 또 바뀔 부분에서 바뀌죠. 자 2에서 3로 옮겨가고 자, 이 경우 2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속도 좀 더 붙이고 오른쪽으로 가고 그리고 앞차가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속도부터 지금 14.3고 14.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이 경우 자, 이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보니까 방금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방금 얘가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카원 어디 있나요? 카원 보기 룩에서 카원 쇼입니다. 자, 이 경우 부딪히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경우에서는 거리가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보다는 얘가 더 거리가 멀죠. 중심점을 서로 비교하면 중심점 하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겹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왔을 때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야겠죠. 속도를 줄여가지고 거리를 좀 띄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옆으로 옮겨가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속도를 줄였다가 옆으로 옮겨가게끔 아니면 줄여서 그냥 조금 줄여서 이 거리를 유지해서 가든가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앞차가 막을 경우 앞차가 지금 속도가 늦어가지고 좀 있으면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하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속도를 얘만큼 낮춰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딪히지 않고 이 두 차는 앞으로 갈 것이고 얘와 얘는 둘이는 늦은 속도로 이렇게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눈치 봐가지고 옆으로 빠지는가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속도가 느리니까. 지금 이 경우는 2번 레인에 있는 차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속도가 늦었어. 느린 속도라서. 그런 경우죠. 자,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걸 로직을
지금 현재 파트 4로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빨리 달려가고 있고 속도는 점점 줄이다가 또 오니까 돌아가고 돌아가고 속도를 너무 줄이는 것 같아.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죠. 자, 다시 해서 한번 구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 줄이는 것도 제가 지금 마이너스 0.005 했는데 이렇게도 줄이지 말고 마이너스 0.002 요만큼만 한번 줄여보자. 아니면 마이너스 0.001 요만큼만 줄이던가. 그래서 줄이고,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저장해둔 것이 파트4입니다. 파트4를 한번 여러분 이대로 파트4에 있는 내용대로 코드를 작성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분명히 버그 있을 거예요. 그 버그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제가 파트5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한번 연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